전설에 따르면 여기서의 원수는 한 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하면 어떤 뱀파이어가 물면 사람을 그 사람은 턴 인터먼 모모스로 변하다. 뱀파이어로 변한다.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추구하는 뱀파이어로 변한다. 한 연구자가 떠올렸다. 생각해냈다. 어떤 간단한 계산법을. 그리고 그것은 입증한다. 된문장을 이 매우 인기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. 단지 2년하고도 반년 만에 원래의 인구 수는 인구 인간 인구는 우두 해부피피 보모 했을 거야. 모두 뱀파이어가 됐을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위드 분사구문 위드 다음에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다 뱀파이어가 됐을 거야. 하지만 look around you 주변을 둘러봐라. 뱀파이어가 현재 완료 정복해 왔니? 세상을? 아니 왜냐하면 there's no such thing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이야.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온다 존재로 온다잖아 생긴다 하면 돼. 첫 번째 뱀파이어가 생기면 그날에 생겨서 물면 한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물면 there would have been 뭐뭐 했을 거야. 두 명의 뱀파이어가 있었을 거야. 2월 1일에 1600년대 a month later 한달 후에는 would have 네 명이 있었을 거야. 그리고 더 next 뭐 다음 달이면은 would have been 생략이야. 8명이 있었을 거야. 그리고 would have been 16, 16명이 있을 거야.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. 대학교 내 센트럴 플로리다 물리학 교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물리학 교수 C.E.의 연구가 깨트렸다. 그 미신을 가정해 보자. 된문장이라고 1600년 1월 1일에 인간 인구수가 5억 명이 넘는다고 가정해 보자.